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1월 월간 견적입니다. 근데 월간 견적 짜면서 참 많이 고심했어요. 이걸 과연 올려야 되느냐, 아니 그냥 이번 달 사지 말라고 하고 끝내버릴 것인가. 근데 사실 있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네요. 우선 영상을 보기 전에 앞서 주의사항 한번 읊어주고 이 힘든 시기에 견적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 영상 보실 때 적어도 본인이 살 가격대의 설명은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왜 이 부품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화환성 어떤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드리는데 스킵하면서 중요한 걸 놓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70-80만원대 산다면 여기에 관한 설명 정도 그런 식으로는 봐주시길 바랍니다. 전체를 다 보라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두 번째가 현 시점에서 1650부터 3080까지 전 제품이 품절입니다. 심지어 AMD의 뭐 5600이라든지 6800XT라든지 아니면 5700XT, 5700 이런 것도 다 품절이 나버렸어요. RX 570, 58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는 사실상 제가 뭐 골라드릴 수가 없어요. 시장에 뭐라도 잡히면은 여러분 용도에 맞게 뭐 약간 비싸든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드는 물건이든 어쩔 수 없이 업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비싼 걸 일부러 사라고 얘기하기 싫어서요. 이해하셨죠?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이번 달은 진짜 스킵하세요. 뭐 세 번째 거는 방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번째, 2월달 되면 그럼 좀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2월달에도 사실 중국에 춘절이 있기 때문에 2주 정도 중국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길게는 3주까지. 그래서 생산 중단이 되고 물류가 막혀버릴 겁니다. 대부분 컴퓨터 부품이 대만 아니면 중국에 생산되고 있으니까요. 몇살 할까라는 얘기죠. 아 참, 그나마 희소식은 인텔의 11세대가 예상보다 일찍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 이미 샘플이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보드만 적당한 시기에 출시가 되면은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원래 3월 생각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일찍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조금 더 듣게 되는 내용이 있다면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주의사항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40만원대부터입니다. 40만원대는 이전에는 3200G를 넣었는데 3200G가 빠졌죠.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정품은 품절이 나버렸어요. 전부 품절이고 지금 멀티팩도 보니까 물량이 좀 부족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사기의 메리트가 좀 애매해서 차라리 그냥 10100을 쓰는 게 어떤가 싶어서 넣어놨습니다. 분명히 3200G보다는 10100이 약간 더 빠릿하게 움직이고요. 물론 내장 그래픽 성능은 조금 떨어질지언정 어차피 이 가격대 제품을 뭐 게임한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용도 혹은 영상 감상용 간단하게 아니면 뭐 어린이 교육용 인강보기용 이런 걸로 쓸 거기 때문에 뭐 이걸로 쓰셔도 문제없다 생각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높은 내장 그래픽 성능이나 CPU 성능을 원하시면 싱글이나 멀티나 4350G 루나르 프로 가시면 될 겁니다. 양자 택일 하시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인텔을 선택하셨으면 1번을 따라가야 됩니다. 루나로 선택하셨으면 메인보드를 2번을 따라가야 돼요. 딴 거는 상관없는데 메인보드는 A520이 뭐 만배에 꽂히지가 않고 마찬가지로 루나르 4350에 뭐 H410이 안 꽂힙니다. A320에는 안 써져요. A320에도 안 써져요. 루나르는 아직 A520밖에 되지 않으니까 요거 꼭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인텔 만배을 선택하셨다면 아수스 프라임 H410M-D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루나를 선택하셨다면 기가바이트 A520M S2H 쓰시면 됩니다. 요 보드의 선택의 이유는 세 가지 포트가 다 있어요. DVI, RGB, HDMI 셋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모니터 쓰시든 포트를 신경 쓰지 않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케이블 같은 거 이거 자기 모니터가 어떤 건지도 잘 인지를 못하실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고민하지 말고 제가 골라놓은 보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기가 두 개를 넣었는데요, 듀얼 메모리로 구성 안 하고 싱글 메모리 하나 꽂고 8기가 하나 꽂고 다음번에 업그레이드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 중에
업그레이드 하실 분이 좀 적어요. 근데다가 싱글 메모리를 꽂으면 듀얼 메모리를 꽂은 것보다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능이 어느 정도 하락합니다. 뭐 사용률에 따른데 3%에서 8% 정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4기가 두 개를 넣어주세요. 좀 더 높은 용량 필요하면 차라리 8기가 두 개 넣으시고요. 그래픽카드는 양쪽 다 내장 그래픽 지원하기 때문에 안 넣으셔도 되고요. SSD 같은 경우는 250기가 정도면은 뭐 간단하게 사용도 쓰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윈도우 깔고 나면 한 150기가 정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250기가짜리를 골라드렸는데 혹시나 나는 뭐 이것저것 조금 더 깔고 싶다 하실 분은 500기가 가셔도 좋습니다. 가격은 다소 3만원 정도 상승합니다. 요 두 제품 중에서 싼 거 쓰시면 돼요. 이게 사타 방식이고 2.5인치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500W를 넣었는데 실제로는 전력 사용량이 100W 내외일 겁니다. 근데 왜 이래 높은 걸 넣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300W짜리나 400W짜리 파워 중에는 저가형이 멀쩡한 게 없습니다. 멀쩡한 게 없다는 얘기는 불량률이 높다는 얘기고 오래 쓰기에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기본 불량률도 높고 사용 중인 불량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00W급 정도는 써주시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시겠죠. AS 한 번만 받아서 3만원 후딱 나가잖아요. 양자 택이라면 됩니다. 뭐 둘이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2만짜리 넣어놨는데 뭐 여기서는 사실 케이스의 제약이 거의 없어요. 저 작은 보드인데다가 뭐 특별히 뭐 그래픽카드나 쿨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케이스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뭐 M60이라든지 우퍼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도 다 호환이 됩니다. 일단 밑에 다시 한번 적어뒀어요. 1100은 H410과 조합하시고요. 4350G는 A520과 조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7은 내장 그래픽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루나르의 경우 웬만한 윈도우 10으로 깔아주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U 순수 성능은 4350G가 소폭 좋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게임이 안 돼요 하실 수가 있는데 던파나 아니면 카트라이트 정도는 돌아가요. 근데 피파나 롤도 어느 정도 옵션을 타협해야 되고 타협해도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이 넉넉하게 잘 된다고 하긴 좀 어려워요. 그나마 루나르는 롤 정도는 그럭저럭 잘 들어갑니다. 그림자 옵션만 끄면요. 인텔 기준은 합계 금액이 41만원 정도 하고요. AMD 기준은 합계 금액이 45만원 정도 합니다. 말 그대로 사무용 영상 감상용 PC였습니다. 그 다음은 70-80만원대 인텔 견적인데요. 중저사양 게이밍 FHD에서 간단한 게임을 좀 즐기고 싶다 할 때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피파라든지 뭐 롤? 배그는 조금 빡세요. 돌아는 갑니다. 돌아는 가는데 좀 빡세고 그 외에 뭐 여러분 얘기하는 국내 온라인 게임들 있잖아요. 어찌나면 돌아갑니다. 근데 아주 고사양 스팀 게임 같은 건 안 들어가요. 뭐 삼탈워라든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같은 거 그런 거 하실 때는 좀 부족해요. 사이버펑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CPU는 1100F를 넣었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3300X가 나을까? 1100F가 좋을까? 1100F가 지금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거든요. 저번 달 대비 4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다만 벌크를 구매를 하신다면 전달 대비 뭐 2만원 정도 차이로 그나마 가성비가 좋게 꾸밀 수 있기 때문에 3300X 넣으려다가 그냥 1100F를 골랐습니다. 벌크 사신 게 좀 가성비가 좋아요. 쿨러는 기본 쿨러 쓰셔도 되고요. 케이스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49M-K를 넣었는데 이게 D랑 뭐가 달라요? 내장 포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거 빼고는 뭐 크게 다를 거 없으니까 1100 정도는 무난히 쓸 수 있는 보드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생각하고 좀 더 좋은 보드 쓰시겠다 하실 분은 B460 토피도 쓰시면 됩니다. 전원부가 확실히 훨씬 튼튼하고 뭐 사운드나 램도 약간 더 고급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대신 메인보드 가격이 크게 뛰죠.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 램 8기가 2개 정도를 추천드려요. 4기가 2개로도 되는 게임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요새 게임들이 어느 정도 메모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8기가 2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i5, i3까지는 2666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리 3200짜리를 사셔봤자 Z보드 쓰지 않는 이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래 적어놨어요. 1650 슈퍼부터 1660 Ti까지 전 제품 종류 무관 가격만 맞다면 사셔라. 마찬가지로 AMD의 RX570부터 뭐 5500 XT까지 종류 무관하게 가격에 맞다면 사라고 적어놨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거 사시는 게 조금 더 나으니까 그 기준으로 알려드리자면 1650 슈퍼는 24만원 이하면 건지세요.
그리고 1660 같은 경우는 31만 이하면 건지시고요. 1660 슈퍼 같은 경우는 33만원 이하면 건지시고 1660 Ti 같은 경우는 35만원 이하면 건지시면 좋습니다. 다소 비싼 가격인 것 같은데 하실 수가 있는데 요 하급 1000번대 제품들도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지금 납품받는 단가 자체가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아마 좀 있으면 정상가 정도로 잡힐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급하신 분들은 이 가격이라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적어놨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래픽카드 다 빼버리고 사지 말라 이러고 싶었는데 또 그러다니 당장 써야 되는 분들한테 불편하실 테니까요. SSD는 40만원대하고 동일해요. SATA 방식에 250기가짜리 저렴한 거 두 개 넣었는데 참고로 BX500이나 웬디 그린은 쓰지 마세요. 걔네들 컨트롤러가 너무 구리고 랜드 자체도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번 뻥나면은 돈 뭐 만원 아꼈는 거 손에 고스란히 봅니다. 조금 더 용량이 필요하시면 게임을 10개 까시겠다면 500기가로 바꿔주면 좋습니다. 가격은 3만원 정도 상승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클래시2 500이면은 1660 Ti 커버가 다 되고요. 마니께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시는 분은 FSP 거 고르시면 되는데요. 마니께 제품 이름이 살짝 바뀌었어요. 제가 이 지금 그대로 잡아놔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변경된 이름으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용량만 500W로 똑같은 제품인데 이름만 바꿨더라고요. 오늘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 수정 안하고 놔뒀습니다 라고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여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게이밍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M60 메쉬를 넣었어요. 요게 뭐 해치6랑 아주 흡사한 케이스인데 약간이나마 강판이 좀 더 두껍고 그나마 화환성이 약간 더 폭넓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습니다.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해치6 그냥 쓰셔도 되고 저는 M60을 좀 더 추천한다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 텐데요. 1100F의 게임 성능이 여러분 궁금하실 거야. 미리 말씀드리자면 7700과 그러니까 7세대 i7하고 동일한 게임 성능을 보여줍니다. 단 12만원, 사실 13만원에 가깝긴 합니다만 12만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1660 슈퍼와 조합하면 어지간한 게임은 다 즐겁게 즐길 수가 있어요. 다만 옵션 타입이 조금 필요할 거고요. 모니터는 FHD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렴하게 게임 좀 즐기고 잘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경적인데 사실상 그래픽카드가 아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견적으로 구매도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나와 협력업체들은 그래픽카드를 조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쪽 업체에서 뭐 주문을 넣으시면 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1650 슈퍼 기준 합계 금액은 67만원이고요 1660 슈퍼 기준 합계 금액은 74, 1660 Ti 기준은 뭐 78만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70만원부터 80만원 사이에 인텔 게이밍 견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 80에서 150만원대 게이밍 PC에요. 요거까지는 아직 살만해요. 비록 곧 있어도 아니 곧 있으면 11세대가 나오지만요. 1400F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소폭 올랐어요. 저번 달 대비 한 2만원 정도 오른 상태인데요. 아직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3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그냥 요거 쓰시는 게 조금 더 게임 성능이 좋거든요. 그 밑에 거는 1600KF인데 1600KF는 꼭 벌크를 사세요. 이게 정품하고 벌크하고 가격이 한 6만원 차이 납니다. 벌크가 가성비 훨씬 좋아요. 다만 여러분이 비보드 사용할 때는 1600KF가 전혀 가성비가 없습니다. 1400F랑 비교했을 때 단 7-8% 성능 차이로 멀티성능, 싱글성능 그 정도 높고요. 게임 성능 같은 경우는 3% 4%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 2만원 투자할 값어치도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적으로 10%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요 만약에 1600KF 쓰신다면 꼭 요 Z보드와 맞물려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이거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3060Ti나 아니면 주식 목적용으로 사용할 때 고를 때 좀 더 빠릿빠릿하게 쓰라고 1600KF를 Z보드와 조합에 쓰라고 넣어놨습니다. 1400의 경우 인텔 기본 쿨러로도 성능 하락이 없습니다. 다만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음에 민감하시다면 트리니티 화이트 혹은 ID 쿨링의 224XT 베이징 모델 양자 택일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은 뭐 224XT가 조금 더 싸니까 저걸로 가시는 게 가성비 좋습니다. 그리고 요 3번은 1600KF를 오버클럭에 쓸 때 넣으라고 골라둔 거고요. NMX Liquimax 240인데 ARGB가 아니고 그냥 RGB입니다. ARGB는 품절이에요. 저것도 만약에 품절이 난다면 그냥 L240V2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순행은 조금 비싸서 88,000원 정도 하고요. 공랭을 쓰신다면은 뭐 요 가격이요. 앞에 게 E46T고 요 갈로 안에 있는 게 서머레 트리니티 가격입니다. 보드 가격 같은 경우에는 B460M-A를 썼는데요. B460 방열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싼 녀석이라서 골랐다 생각하면 됩니다. 연원도 다소 가격이 올랐네요. 한 5,000원 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토피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더 고급진 보드를 쓰고 싶을 때 박격포 품절이거든요. 그래서 토피도를 넣었어요. 어차피 스펙이 서로 비슷해요. 2.2기가 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튼튼한 전원부에 큰 방열판, 조금 더 나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피도 가시면은 차후에 사실 1700F까지도 커버가 돼요. 그런 것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고, 에즈락의 스틸리전도도 드라이버 못 쓸 수 없는 튼튼한 전원부,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토피도랑 전력 공급치는 비슷할 겁니다. 똑같이 좀 더 나은 사운드와 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2번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요거 서브로 적어놨는 에즈락과 가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다만 아무래도 스틸리전더보다 토피도가 불량률이 낮을 테니까 저는 토피도를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KF 갈 때나 추천드립니다. MSI Z40A Pro인데요. 얘는 전원부는 그리 좋지는 않은데 저렴한 거에 비해서는 램오버가 잘 되는 편이라서 삼성 램으로도 3600 정도는 쉽게 넣습니다. 요 밑에 아수스 터프 게이밍 Z490 플러스는 적당히 램오버 되고 전원부도 튼실하고 방열판도 크고 차후에 i9까지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나 업그레이드 생각하신다면 2번 보셔도 괜찮겠네요. 메모리는 그냥 삼성 램을 추천하고 싶어요. 저 밑에 게일은 어지간 추천 안하고 싶습니다. 왜? 오버가 잘 안되니까. 다만 이제 가격 차도 지금 얼마 안나긴 해요. 만원 차이는 그래도 나니까 여러분이 가성비 좋게 사겠다면 게일 뭐 CL19 2666 램 쓰시는거 뭐라 하진 않을게요. 요 Z보드 말고 요 앞에 보이는 B460 보드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이제 가격대가 나뉘는 건 여기까지는 곤통이고 요 밑에부터 이제 크게 가격이 나뉩니다. 그래픽카드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나뉘는데 80에서 90 사이까지는 1650 슈퍼와 1660 Ti 사이의 전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종류는 무관하고 가격만 맞다면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동일합니다. 1650 슈퍼 같은 게 24만 이하면 사셔도 될 것 같고 1660은 31만, 1660 슈퍼는 33만, 1660 Ti는 35만 이하라면은 여러분이 사볼 만한 가격인 것 같아요. 요것들 가격 소폭 올라서 기존 가격이랑 다를 거예요. 이거 올린다고 이미 그 위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여튼 그래서 급하신 분들은 요 이하 가격일 때 한번 업어와봐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급하면 그냥 다음 달, 다다음 달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SSD 같은 웬디 블루나 그 마이크론 MX500을 넣었는데 얘가 제가 마지노선이라 생각하는 제품이거든요. 용량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 500기가 1테라로 늘려 쓰셔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가격에 쓸만한 SSD예요. 사타 방식이고요. 호환성에 문제는 없겠죠. 마이크로닉스 크레스트 500 정도 되면은 지금 1400에 1660Ti까지도 조합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쟤네들 다 합쳐봤자 뭐 300W 안쪽으로 쓸 거기 때문에 요거 쓰시거나 요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은 FSP 하이퍼 K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해치 6 플렉스 메쉬 요거는 MATX 보드만 장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B460M-A랑 조합할 때 사용하면 좋은 케이스고요. 혹시나 토피도를 사용하시는 분은 요 S700 엑스프레소 CT 블랙이나 아니면 M60 메쉬 블랙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 썼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 편집도 괜찮고 포토샵 쓸 때도 괜찮아요. 포토샵 6코어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하이퍼 스레딩을 하면서 실제 물리코어보다는 조금 떨어지게 움직이기 때문에 6코어 빵빵하게 있는 애들 쓰는 게 쓰는데 불편함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이 1660 이상으로 사셨을 때 백은 안 본헌, 디비전, 로아 등등을 어느 정도 옵션 타입만 하신다면 FHD에서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400F의 1660 조합이었습니다. 총 액수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1650 슈퍼 쓸 때 78, 1660 슈퍼 쓸 때 87, 1660 Ti 쓰시면 거의 9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네요. 그럼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런 분들은 3060 Ti를 쓰시면 돼요.
제가 그냥 3060이 1월쯤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월 이제 춘절이 지나고 난 뒤에 3060이 발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060 울트라로 나온다던가. 여튼 그래서 당장에는 만약에 살려고 해도 3060 Ti 정도밖에 구할 수가 없겠죠. 심지어 저것도 지금 채굴에 다 끌려가서 물건이 없어요. 내가 적어놓긴 했지만 여러분 정말 구하기 힘들 겁니다. 급하신 분들은 뭐볼수 있나요? 약간 비싸더라도 사야 되거나 아니면 종류 갈지 않고 아무 3060 Ti나 꽂아 쓰시면은 쓰실 수밖에 없겠죠.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종류 무관하게 이거 고르시고 1400 쓰시면은 좀더 높은 게임의 성능을 즐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구하기 쉬운 건 사실 3070이거든요. 저는 1400에 3070 조합을 권하지는 않지만 약간 성능이 떨어져요. CPU의 성능이 낮아서 그래픽 성능이 최대로 안 나와요. 어쨌든 요거로 짜셔도 뭐 QHD 모니터거나 아니면 아주 고사양 게임 할 때, 프로버 즐길 때는 그나마 커버가 좀 됩니다. 요두 개로 알려드릴게요. 5600은 일단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번 구해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요세 가지 넣어놨고 밑에는 예상 가격입니다. 요 사이 안에 아마 팔 거예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요. SSD는 PM981A를 추천드려요. 이제 요 정도 급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돈을 좀 투자한 본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뭐 게임 로딩이 좀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나 데이터 전송이 약간 더 빨라지는 PM981A를 추천드렸고요. 나는 병행수입 말고 정품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은 970 그냥 에보 쓰세요. 에보 플러스는 돈값을 못 하거든요. 한 만원 정도 더 비싼데 쓰기 속도만 미묘하게 빠르고 랜드만 다르고 컨트롤러가 똑같아서 그래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상 난좀 빡빡한데 잡으면 안 될까 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웬디 블루나 마이크론 MX500 쓰시면 되고요. 파워는 여러분이 5600XT 혹은 그 3060Ti는 여기 좀 쓰기 그래요. 5600XT나 3060 나중에 그냥 2월에 나온 3060 그거 쓸 때, 그때 정도까지만 요 사이에 650에서 600W짜리 파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케이스는 여기서부터는 이미 풀 ATX이기 때문에 요둘 중에 하나 추천드릴게요. S700이나 해치 8. 진짜 예산 빡빡하면 M60. 요렇게 추천드립니다. 알구즈 미니 가시면 안 돼요. 미니는 풀 ATX 보드가 박히지가 않아요. 공랭 쿨러 썼을 때는 요 에스프레소 S700이 좋고요. 여러분 수냉 쿨러 2열짜리 쓰신다면 해치 8이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생각해 주시고요. 3060 Ti를 사용한 견적은 2080 슈퍼 전 세대 제품하고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면서 진짜 게임의 성능은 깔끔하게 잘 뽑힙니다. FHD에서는 웬만한 고사양 게임도 프로브로 한 60프레임 정도 다 나오는 편이에요. 트리플 A 게임이라 불리는 것들 있잖아요. 1400에 3060 Ti 조합 거기에 공랭을 받고 쓰신다면 대략 13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만약에 3070을 박아 쓴다 그러면은 이 옆쪽으로 넘어가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은 1600K 그리고 MSI Z490A Pro 거기다가 3070 넣고 1600KF 오버하면은 3070 넣어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성능이 크게 안 떨어져요. 똑같이 PM981 쓰고 그리고 750W급 혹은 700W급 파워를 추천드립니다. 60Ti나 70이 650W 정도를 권장하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그래픽카드가 둘이 거의 비슷하게 전력 소비를 해요. 한 220에서 250W 가까이 먹습니다. 일단 CPU 쪽 오버하면 한 130, 140 정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이미 400이 넘어가죠. 용량이 1,200 정도는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추가 하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펜을 달았을 때뭐 합치면은 500 가까이 쓸 수도 있겠죠. 피크치가. 물론 게임할 때는 피크치가 안 터지기 때문에 한 400? 350 사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것도 1600KF 오버하고 3070 넣었을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파워를 약간 넉넉하게 가라고 여러분한테 넣어놨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는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싸구려 파워에 60Ti나 70 쓰시는 분들이 해외에서는 파워가 탄다든지 아니면은 알수 없는 꺼짐 증상에 시달린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스탠다드급에 좀 괜찮은 거 700W 정도 추천드릴게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잖아요. USB에다가 막 난방기 꽂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가주세요. 차후에 또 업그레이드 하기에도 용이할 거고
파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여러분 소음에 크게 안 시달려요. 고주파음이라든지 파워팬 소음요. 여튼 이렇게 쭉 짰을 때 1600K 3060 Ti Z490 조합으로는 148만 5천 정도 되고요. 저거를 이제 70으로 바꾸면은 대략 10만원 정도 돌아와서 158만원 거의 160만원대 가격이 될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 3070을 선택했을 때 했다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전세대 2080Ti랑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거든요. 거기다 1600K 부어볼까 했다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를 어지간해서는 뭐 5600X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 쳐줘요. 대충 한 3-4% 쳐질 정도로 램오버까지 하셨으면 그 정도니까 뭐 나름 가성비가 나쁘지 않은 게이밍 머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조탁하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5600X에 3070 그 견적을 내도 160만 170만 사이에 끊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3070을 정상가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에 한해 끊을 수 있다는 얘기지 정상가에 못 구한다면은 힘들겠죠. 어쨌든 지금은 컴퓨터 사기 안 좋은 시기입니다. 인텔 사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AMD가 보죠. AMD 같은 경우에는 일단 5800은 어지간하면 구매하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금 5800의 물량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꽤나 들어와서 풀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번 달은 72만원인데 지금 64만원에서 62만원 사이 정도로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전히 가성비 안 좋은 건 똑같아요. 5600X도 멀티팩인데도 가격이 은근슬쩍 올랐죠. 지금 이게 샵다나 기준이라서 여러분한테 좀 더 높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이 뭐 좀 싼 업체 잘 찾아 사면 한 40만원 39만원 내에서 살 수는 있어요. 5600은 어쨌든 이게 두 개의 게임의 성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뭐 게임을 두 개 이렇게 띄어서 아니면 방송도 한다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5800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5600으로 가주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랭으로도 커버가 됩니다. 근데 한여름에는 온도가 좀 높게 찍힐 거고 PBO가 약간 낮게 터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PBO 이네이블로 바꿔서 사용하고 계신다면 그런 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순행으로 가시면 좋겠죠. 2열 순행 정도만 가도 5600X의 발열은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왜? 70W가 잘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로 추천드려요. 요새 리안니가 조용하다고 많이 쓰는 편인데 소음에 조금 민감하시면은 이제 순행 중에서 그나마 좀 조용한 갤러 헤드 쓰시면 좋습니다. 얘네는 품절이 자주 나요. 가격은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추천은 A520M 플러스입니다. 아니 이거 왜 추천해요? B450이 좀 더 낫잖아요. 이거 PBO도 안 터지는 보드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B450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상증상 있는 제품들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 좀 인기 있는 제품 있죠. 터프 프로 S 같은 거 그런 건 품절이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안 하고요. 굳이 가겠다면은 터프 B450 터프 프로까지만 추천드릴게요. 특히 바이오스 업데이트 못 하신 분들 워낙 많은데 그런 분들은 그냥 A520M 플러스 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뭐 PBO도 안 걸고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 커뮤니티들은 PBO 기능이 없어서 아주 고부하에서는 재성능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게임 용도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컴 좀 아시는 분 450 가시고 잘 모른다 하신 분은 A520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좋은 보드 쓰고 싶은데요. 이거 CPU가 40만원짜리인데 10만원짜리 보드 좀 그래요 하시는 분은 기가바이트 B50 어로스 엘트 가시면 됩니다. 이게 PC 디렉트께 19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JC형께 23만원 정도 하는데요. 사실 PC 디렉트 거는 제가 살려고 보니까 총판에는 물건이 없더라고요.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JC형 거만 받아와서 제가 판매를 하는 중인데 여러분 구할 수 있으면 PC 디렉트 사는 게 좀 저렴합니다. 3번은 사실상 여러분 못 구하는 제품들이에요. 게임 엣지 터프 뭐 B50 터프 플러스 거기다가 박격포 뭐 스틱스 A 이런 거 다 괜찮은 제품들인데 싹 다 품절이에요. 아 참고로 스틱스 A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텔랜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가랜을 5기가랜 뭐 이런 거 사용 안 하시는 분들 1기가랜 이런 거 안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사야지 별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요 앞에 애들 박격포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나 게임 엣지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는 제품이고 전원보다 튼실한 제품이라서 혹시나 구할 수 있다면 한번 사볼만 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어로스 엘리트밖에 없더라고요. 램 같은 경우에는 삼성 램을 추천드릴게요. 저는 개인 램 여기서는 별로 추천 안하고 싶어요. 다만 왜 넣어놨냐 하면은
허구, 나는 레버버 할줄 모른대요. 하신 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은 저 게일렘, 프리스틴. 요 제품 같은 경우에 3200짜리가 꽤나, 뭐,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어요. 보시다시피 삼성 램보다는 만원 정도가 싸죠. 똑같은 16기가 기준으로. 요거 그냥 꽂으면은, 여러분이 뭐 오버 안 해도 3200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고, 레모버 조금이나 할줄 알거나, 아니면 제 영상 쪽 보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레모버가. 앞에 거2666램 사서 오버하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램 3200짜리 산다고 레모버가 특별히 더잘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2666램 쓰세요. 밑에 G 스킬은 추천하진 않아요. 네, 플레어 엑서 쓰시면은 아마 3600이나 3733은 쉽게 오버할 수 있어요. CL16, CL14 사이에서요. 보드에 따라서 뭐 16으로 써야 될 수도 있고 14에 쓸 수도 있긴 한데, 좋은 수동 오버 신경 좀 써서 시스템 짜실 때 한번 고민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구려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국 견적이 바뀌는데요. 3060 Ti를 정상 가격 정도에 사신다면 150만원 견적이 될 거고, 3070을 사신다고 했을 때는 한 160만, 170만 견적이 되고, 3080을 사신다면 240만 원 견적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가격, 특가 가격 같은 건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특가 할 리가 없어요. 왜? 특가 안 해도 잘 팔리거든요. 지금 채굴 때문에 그냥 막 웃돈 주고 사겠다고 채굴자들이 줄서 있는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픽카드 못 구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사재기 하시는 분도 있고 대팔이 하시는 분도 있고 다 지금 악재가 너무 많이 겹쳐있어요. 코인 가격이 상승하니까 채굴에 뛰어든다든지, 아니면 3080 같은 경우 워낙 물건이 없으니까 사서 대팔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해외나 국내나 물량이 없으니까 높여 팔려고 시장에 안 내놓고 중고나라로 던지는 업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게다 겹쳐가지고 이 물건들 다 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종류 무관이나 적어놨습니다. 가능하면이나 적어놨지만 이런 인기 제품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적어놓은 가격 한도 안에 있다면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이 가격도 넘어가 버리면은 웬만하면 사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3080 14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요거는 이제 최상급 제품 기준으로 적어놓은 거고, 어지간해서는 110에서 120 사이에 있는 제품 여러분 사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온 제품 업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업자들도 지금 물건을 못 구해서 다른 업자한테 사오는 판국이거든요. 저도 이제 뭐 컴퓨터 막 새로 고침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기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참 사기 안 좋은 시기인데, 일단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밑에 대략적인 사면 되는 가격 같은 걸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저도 좀 그래요. SSD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PM98A가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다만 AS 기간이 다소 짧은 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 찝찝하시다면 970 에버 쓰시고요. 에버 플러스는 만원더줄 만한 값어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 추천 목록에 안 넣어놨습니다. 랜드만 다른데 쓰기 속도 미묘하게 차이 나고, 사실 일반적인 속도는 대부분 다 읽기에서 여러분이 판가름 난다 보시면 되는데 그게 거의 똑같거든요. 970 에버 쓰시면 될 거예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60Ti나 70 쓰실 때는 650W 쓰셔도 돼요. 다만 이거 잘못 적어놨는데, 스탠다드 쓸 때는 그냥 700W 쓰시고요. 여기가 60Ti와 70까지입니다. 여러분 전기세 좀 신경 쓴다면은 제 생각에는 골드컵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시소닉 골드 골라주면은 뭐한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시소닉께 아시다시피 그 보호회로가 작동해서 꺼짐 증상이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3080에 이제 1900 이런 좀 고사양 조합일 때뭐850 썼을 때 가끔 생기던 거고, 사실 제가 시소닉 제품 오랫동안 팔아왔잖아요. 거의 뭐 1년 가까이 견적이 넣고 팔았는데, 저는 그 AS가 딱한건 있었어요. 딱한 건. 딱한거 있었으니까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파란 대수가 1000개가 가까이 될 텐데, 시소닉 브론즈랑 그750 골드랑 650 골드랑 뭐850 골드 다 합치면요, 1000W까지 싹다 합치면 그동안 팔았는 게그 정도 될 거예요. 1000대 쪽 오반가 한 800대는 그래도 팔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일주일에 100대는 팔거든요. 아, 일주일에 참한 달에 100대는 팔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GM70 써도 되는데, 여러분 혹시나 좀 찝찝하다고 하시면은 FSP G Pro 750 쓰셔도 돼요.
안택은 왜 뺐어요? 저번 주에는 저번 달에는 들어가 있던데 안택 품절났어요. 그래서 뺐습니다. 하여튼 양자 택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스탠다드 쓰셔도 되고. 요것도 이제 3060ti나 3070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3080 쓰신다면 이쪽 보세요. 지금 골드급에서는 그럭저럭 살만한 게 GX850 정도고 요거는 한 17만 5천 정도 합니다.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시다면 마이크로니스 아스트로 플래티넘 850 쓰셔도 괜찮을 겁니다. 요게 아시다시피 서퍼 OEM이라서 얘네가 QC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분량이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뭐 플랫니까 효율이야 걱정할 필요 없고요. 여튼 80은 이쪽하고 70은 이쪽하고 60은 이쪽 가주면 게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케이스는 세 가지를 넣어놨는데 S830 뭐 3100M 그리고 DLX21 이 셋 다 2열 순행, 3열 순행 장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그냥 입맛대로 고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조립 필요성이 가장 좋은 건 3100M이고요. 그리고 그 좀 이쁘고 쿨링이 괜찮은 거 그거는 DLX21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케이스는 팬 불량이나 다소 그 팬 소음이 조금 있어요. S830 같은 경우는 풍량이 좀 약한데 대신 비교적 좀 조용해요. 그리고 좀 저렴하고요. 여러분 취향이나 예산에 맞춰서 셋 중에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거는 5600X 플러스 3060Ti인데 한 150만 정도 나옵니다. 공랭 아이디 쿨링 224X 썼을 때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1700K를 압도하는 게임의 성능,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 1900과도 비빌만한 높은 게임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5600X면 사실 3080까지도 커버될 정도로 게이밍에서 좋은 CPU라 3060Ti와 궁합은 더할 나위 없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요 정도면 이제 FHD는 이제 뭐 프로브를 해도 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나와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 5600X 플러스 3070 거기다가 B50 OL에다가 NMX 쿨러 썼는 건데 여기는 이제 A560 썼는 거죠. 한 190만 정도 합니다. 3070 70만원, 75만원 한다 생각하고 계산한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고급 보드까지 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팍 뛰었는데요. 예전에 2080Ti랑 똑같은 성능을 보여줘요. 이 정도 되면 이제 QHD 모니터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옵션 어느 정도 타협하면은 고사양 게임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고, 다만 4K를 사용하기에는 사양이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뭐 5600X는 아시다시피 뭐 5900X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게임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3070의 성능을 거의 풀로 잘 뽑아내주는 견적입니다. 그 옆에 거는 이제 80 넣었을 때 기준이죠. 5600X에 2열 순행하고 850 파워 넣었을 때 기준인데요, 이제 240, 250 가까이로 확 뛰었어요. 지금 3080 가격이 아주 비정상적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살려고 그러면은 하급도 막 110만원, 115만원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그나마 좀 양심적인 가게예요. 양심 없는 가게는 하급, 중급도 막 130만원, 140만원 부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격 정도 줘야지 5600하고 3080 조합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850 파워 적당히 쓸만한 골드급 다 품절나고 진짜 막 잘만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 언제 부도날지 몰라서 좀 쓰기 애매한 그 골드급이나 아니면 좀 비인기 브랜드의 골드급 그런 것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거 쓰려고 그러면은 파워에서도 또 예산이 한 20만원 들어가 버리고 그래픽카드 가격 미친듯이 올라버렸고 그래서 200만원 중반대까지 나옵니다. 물론 게임하기엔 더할 나위 없는 견적입니다. 저걸로 가면은 현존하는 가장 비싼 게이밍 제품 들고 와도 10% 차이가 안 나요. 프레임이 진짜 좋은 견적인데 게임할 때는 사실 사기에 안 좋은 견적이죠. 이거 당장에 내 기억상에 저번 달만 해도 220만원이면 짰던 것 같은데 10% 넘게 가격이 뛰었어요. 아 진짜 컴퓨터 여러분한테 팔기에 좀 내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요. 상업판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뭐 구했다 한들 몇 개 못 구하니까 제가 제가 쭉고 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딴 거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파워가 지금 싼 게 없지, 싸고 좋은 게 없지. 그런데다가 CPU 가격도 소폭 올랐지, 메인보드 가격도 소폭 오르고, 내가 지금 오늘 확인하면 다 봤는데 램도 올랐고 SSD도 올랐고, SSD 5,000원 오르고 램 10,000원 오르고 그래픽카드 10만원 오르고 보드도 2만원 오르고 CPU도 2만원 오르고 쿨러는 뭐 거의 안 오르긴 했던데 케이스도 거의 그대로고, 진짜 7개 제품 중에서 8개 제품, 그러니까 본체 맞추는 데 들어가는 그 중에서 6개가 올랐어요. 진짜 안 좋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 이 조합은
괜찮은 게이밍 조합이에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또 AMD도 넘어갈게요. 자, 인텔은 설명을 생략할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인텔, 나는 머리 깨져도 인텔 가겠다 하신 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짜놓은 건데, 이거 가면 안 돼요. 왜? 내가 영상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11세대 땡겨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11세대 지금 내장 성능이, 일단 10세대는 확실히 게이밍 성능 밟을 거예요. 밟아가고, 그리고 젠3하고도 게이밍 성능이 노멀할 때 비슷하고, 램오버 하면은, 이기지 않을까라는 예상 성능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루머 같은 경우에는 팩트일 확률이 높아요. 왜? 실제로 엔지니어링 샘플이 국내도 들어왔으니까 해외도 풀려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들은 정보인지는 비밀인데, 그래서 저도 조금 일찍 받아볼 것 같습니다. 생방에 몰래 팁을 살짝 줄텐데, 물론 게이밍에만 좋습니다. 11세대는 작업에는 좋기가 어려워요. 코어 숫자가 두 개가 줄었잖아요. 최상위 제품이. 밑에 제품들도 뭐 클럭만 조금 올랐지 코어가 증가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게이밍에는 이제 다시 왕자의 자리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제가 인텔 최고급 PC 사시는 거는 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 나는 그 멀티 성능이 필요한데 하면 당연히 AMD 가는 게 맞고요. 나는 게이밍 성능이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12세대 보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짜놓긴 했는데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면 내가 17000F를 벌크를 집어넣어도 가격이 답도 없고 벌크 거의 40만원이에요 19000F 벌크를 넣어도 5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로 막 쭉쭉 짜봤거든. 짜보니까 와 이 저번달 대비 있잖아요 20만원 올라갔고, 이것도 사실 벌크 넣어가지고 저번달하고 가격이 비슷하게 찍혀요. 사기에 좋은 시기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오버 안 하고도 이 17000KF랑 비슷한 게이밍 성능 나오는 똑같은 조합이 보시다시피 AMD로 가시면 5600에 3070 가면 되거든요. 보드 좋은 거 넣고 수냉쿨러 넣었는데도 얘는 190으로 커버돼요. 근데 얘는 200이 넘잖아요. 10만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멀티 성능 10% 좋고 게이밍 성능 조금 처지거든요. 이 램오버 한다 하더라도 4400까지 땡기지 않는 이상 못 들어가는데 4400 땡기려면 또 여기서 10만원에서 15만원 더 깨져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가세요. 이걸로 가시고 인텔은 아 그럼 난 시성 좀 무시하고 내 갈 길 가겠다 하신 분들 이 견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설명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AMD 견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MD 견적 280부터 500만 견적인데요 일단 현존하는 그러니까 오버를 안 하고 썼을 때 가장 게이밍 성능 좋은 CPU는 5950이에요 그 지금 대탑 중에서 현존하는 곳에서 가장 멀티 성능이 좋은 것도 5900 아니면 5950이겠죠. 5950이 물량이 안 풀려서 사실 사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도 풀릴 때는 정상가로 풀리더라고요. 한 110만 정도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5900 같은 경우는 지금 68만 사는 건 사실상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다음 74만원 뭐 75만원 뭐 비싼 데는 82만 정도 팔던데 아직까지 75만원 74만원 파는 데가 꽤 많으니까 그 가입 기준을 제가 매겼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가격이 일정치 않은 거고요. 나중에 뭐 적당히 많이 풀리면은 정상가가 될 것 같긴 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2열 순행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뭐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좀 등급에 맞게 3열 순행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음에 좀 민감하시다면 리안니 거 가시고 적당히 AS 길고 가성비 좋은 거 모든 면에서 800 미니인 거 쓰고 싶으면 X63 쓰시고요. 나는 가성비 가장 좋은 거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리큐맥스 3 쓰세요. 여기서 더 낮추면 안 돼요 하신 분인데 내가 여기서 더 낮춘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NMX를 가야 5년 AS를 해줘요. 그리고 저게 그나마 싸요. 5년 AS 해준 거에서 12만 얼마 정도 하니까 거기다 성능도 그럭저럭 나오는 편이고. 그래서 요걸 시작으로 보고 밑에 2, 3번 예산에 따라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드 하여튼 아수스 프라임 프로를 넣어놨는데 지금 이 프라임 프로가 판매물이 120개 정도니까 얼마 안 있으면 품절 날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구할 수 있다면 터프 프로 쓰는 것도 괜찮은데 걔도 지금 품절 상태고요. 못 구하시면은 애절하게 PG보드나 아니면은 사실 B50 어로스 엘리트에서도 5900 정도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590도 여러분 뭐 별따로 수동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B50 OL에도 쓸 수가 있어요. 전원부가 생각보다 괜찮은 편이거든요. 예산에 맞춰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싼 보드니까 비싼 CPU니까 비싼 보드 쓰겠다 하신 분은 그냥 B50 어로스 마스터 쓰면 될 것 같아요. X570 어로스 마스터나 아니면 다크 히어로가 더 좋긴 한데 얘네들은 품절이거든요. 구할 수 있으면 얘네들 가도 좋겠죠.
확장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X570 타이치 가세요. 지금 X570 중에서 확장성도 좋고 그나마 넉넉하게 물량이 있는 애는 저 정도입니다. 뭐 강력 추천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전원부라든지 이런 게. 근데 어쨌든 확장성은 좋아요. 포트가 많습니다. 샤타라든지 USB라든지 이런 거. 램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일단 기본적으로 순수 게이밍 용도로 가기에는 좀 삽질이거든요. 지금 5600 쓰고 말지. 그러니까 멀티 성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일단 16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수동 오버 하시겠다면은 요거 좀 비싸지만 G스킬 메모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14에 3200짜리요. 이거 그냥 CL16짜리 가면 안 돼요. 그게 더 싼 것 같은데. 그러면 수동 오버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저번에는 3600 샘플 넣었는데 요번에는 왜 없어요? 3600 샘플 메모리 그 G스킬 거는 싹 다 품절 났더라고요. 뭐 네오C라든지 아니면 그냥 네오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트라이던트 시리즈 같은 경우도요.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넣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픽카드는 종류 무관이에요. 여러분 못 구해요. 이거 진짜 물건 없어요. 없어가지고 이 중에서 고르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이거 못 고르시면은 종류 무관하게 아무거나 또 고르세요. 지금 당장 급해서 살려고 내 영상 보는 거 아니에요. 당장 급한 분 아니면 뭐다? 2, 3개월 전부 봐라. 상호파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류 무관이에요. 이제 터프 같은 거 안 적어놓을게요. 여러분 못 구할 거야. 없어 없어. GPGPU의 경우는 아무 3090. 3090은 그래도 좀 물건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아수스 거 빼고는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그럭저럭 괜찮은 제품 쓰시면 되겠죠. 뭐 갤럭시 EX 쓴다든지 아니면 좀 싸게 쓰고 싶으면은 뭐 블랙 에디션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울트라도 아직 물건 있는 것 같고. 여튼 그래서 이 그래픽카드는 그냥 종류 무관, 사이트 무관 이러면 구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저렴한 데 찾아서 집어넣고 사세요. SSD 같은 경우에는 뭐 970 에버를 위로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 가격쯤 되면 이미 300만원에서 500만원 견적인데 만원 2만 아끼게 또 PM98A 넣는 것도 웃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품 970 에버를 넣었고 용량은 1테라 원하시면 1테라 넣어도 되고 2테라 원하시면 2테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 아스트로 플래티넘을 넣어놨는데 요게 서파 OM이라서 QC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서파께 그렇거든요. 근데 다 플래티넘이라서 당연히 용량 걱정이나 뭐 파워 출력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시소닉 GX7 쓰면 좀 더 경제적일 거고 그리고 나는 진짜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 하면은 델타 거 1000W짜리 쓰시면 됩니다. 델타가 수입사가 워낙 자주 바뀌어서 얘를 좀 찝찝해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리플로우가 이제 수입사로 바뀌었거든요. 프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어느 규모가 되는 회사니까 뭐 14리 다시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비록 메시파이 2XL이나 디파이 7XL 넣어놨지만 굳이 이거 안 쓰시고 뭐 1200M이라든지 아니면 여 앞에 있는 3100M 아니면 DLX21 같은 거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확실히 확장성 좋고 마감 좋고 소음까지 잘 잡아주는 케이스로서 여러분한테 어차피 비싼 제품 좋은 케이스 한번 추천하자는 취지하에 넣어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상종의 CPU 사실 그래요. 5900이나 5950 환상종의 CPU라서 아 게이밍 뭐 작업 뭐 양방 다 좋은데 구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우스갯소리 적어놓긴 했는데. 그리고 3070어짜도 거의 280만원 300만원 가까이 나올 거고요. 5900 넣으신다면 그리고 5900에 3080어 짜면은 300만원 320만원 정도 나옵니다. 5950에 3080 넣는다면은 400만원 정도 나오고 여기 보드도 비싼 거 넣어서 그래요. 트윙램하고 거기에 5950에 3090에 트윙램도 비싼 거 어로스 마스터까지 조합한다면 500만원 미친 견적이 완성이 됩니다. 물론 굳이 비싼 거 안 써도 약간 커버된다고 말씀드린 거 아시죠? 경제적으로 쓰실 분들은 590에 B50 OL 받고 거기다 좀 좋은 스냅쿨러 3열짜리 하나 박아주고 케이스는 3100M 가고 파워만 좀 넉넉하게 쓰시면 커버가 되긴 해요.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한 100만원 정도 까질 거예요. 3090에 여러분 590X 쓰더라도 400만원 정도에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사실 사기 안 좋은 시기라서 여러분한테 사지 말라고 말리지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시는 분들을 위해 1월 견적을 한번 완성해 드렸습니다.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2월 가도 크게 바뀔 게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량 조금 넉넉히 있는 거 제가 골라드리기도 했고 2월 된다고 그래픽카드가 넉넉하게 풀리진 않아요.
지금 그래픽카드가 안 풀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채굴, 사재기. 이 사재기는 왜 하냐면은 용산에서도 사재기를 해요. 왜? 장사하려면은 2월을 대비해야 되는데 2월에 춘절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래픽카드 물량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리 사두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는데 큰 데는 박스 단위로 몇백 개씩 몇천 개씩 쌓아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요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물량이 한꺼번에 풀 일은 2월까지는 절대 없기 때문에 왜? 뭐 한 달 내내 장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갑자기 구하기 쉬워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급하신 분 아니면은 3월까지 관망하신 걸 추천드리고, 급하신 분은 일단 그래픽카드는 종류 무관하게 필요한 용도에 맞춰서 그 성능에 맞는 거 그나마 좀 싼 거를 사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견적은 제가 짜드린 거에 맞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1월 견적 함께 달려왔고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거 짜는 게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진짜 이번 달은 생략할까 고민도 했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장사하기 어려운 시기고 여러분 사기 안 좋은 시기니까 뭐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야 그냥 사지 마 그리고 치우거나 아니면 뭐 글까지 쭉 다 빼고 막 견적 내주거나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사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나마 영상을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시기에 웃는 얼굴로 만나뵙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참고로 자막 생략 너무 길어.